6월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바뀐 계절을 알리듯 남부지역에서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는 오늘 저녁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내리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위성 영상 보면 하늘에는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맑은 하늘 속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바깥 활동할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청주 아침 기온 16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천은 일교차가 18도가량이나 벌어지면서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기온에 맞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16도, 충주와 증평 12도, 제천은 9도로 출발하고요.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괴산이 28도, 제천, 음성, 보은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